안녕하세요.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제가 외국인 가이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요즘 비행기도 많이 취소되고 손님들도 패키지 여행 취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저도 곧 실업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하지만 저는 이해는 해요.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손님들이랑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롯데월드, 공연장, 백화점 등을 가는데요. 정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대만 손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한국인들은 마스크 안 낀 사람이 꽤 많다고요. 저도 롯데월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놀고 있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. 물론 요즘 마스크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.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찾으면 찾을 수는 있을 텐데요.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 질병의 발원지 우한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? 그래서 제가 제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위챗이라는 어플인데요. 중국의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제가 위챗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. 혹시 지금 중국에서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나요? 라고요. 그랬더니 제 지인들 반응이 이랬습니다. 네, 여기 밑은 친구들의 댓글입니다. 맞아. 넌 있어? 진짜 사기 어려워. 거의 뭐 살 수가 없어. 사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살 수가 없어. 게다가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걸. 살 수가 없어. 원래는 너한테 부탁해서 사달라고 했는데 아니다. 됐어. 한국에는 마스크가 있어? 대만 친구가 댓글 달았는데 대만조차도 살 수가 없어. 이렇게 말을 하네요. 살 수가 없어. 어쨌든 집에서 마스크 안 쓰니까. 진짜 많은 중국인이 너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? 응, 살 수가 없어. 그리고 가짜가 너무 많아. 사기 힘든 게 아니야. 그냥 아예 없어. 살 수가 없어. 하나도 살 수가 없어.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.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한 20일 아니에요? 20일 동안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대요. 정말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그건 또 가짜야. 제가 이거 위챗에다가 올리니까 제 친구들이 뱀 메시지를 또 따로 보낸 거예요. 한국 마스크 사기 힘들어?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예 살 방법이 없어.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방법뿐이야. 도시를 나갈 수가 없어. 밖에 있는 친구들은 들어올 수도 없고 9일 전에는 출근도 불가능하고 대련에 사는 친구예요. 요뇽성에 사는 친구인데 마스크를 한 사람당 두 개씩 나눠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. 직접 찍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. 와, 이거 줄 완전 미쳤죠? 회베이 자펑도이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압하다는 뜻이 되는데요. 혹시나 중국 해관 같은 데에서 뜯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. 정부에다가 보내든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저도 그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중국에다가 보냈는데 그 물건이 중국 정부로 보내지는 것도 있대요. 나한테 사서 좀 보내줄 수 있어? 우리 여기는 진짜 살 수가 없어. 만약에 살 수 있어도 거의 다 가짜야.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나빠. 너무 악렬해. 어떻게 이렇게 저질의 상품을 만들어.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로 중국은 가짜 물건을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재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영상 한번 보시죠. 중국은 마스크가 너무 부족하고 아예 살 수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그 정도로 힘들고 중국 정부에서 그 많은 마스크를 생산하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주는데 그 마스크를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. 오죽하면 중국이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어요. 중국은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러고 다닌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. 하지만 우한과 더 크게는 중국이 살아야 우리도 더 발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N95 마스크 150장을 사서 중국 쪽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마건입니다. 네, 제가 중국에 보낼 마스크를 구매를 했어요. 국제우편으로 중국에 보낼 건데 언제쯤 도착할지는 모르겠네요. 아무튼 중국으로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.